방 굉장히 깔끔했어요. 김일중 씨는 근데 어딨지? 왼발에 무게를 두고 김일중 씨랑 저랑 만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빨리 후다닥 둘러보도록 하죠. 후다닥 둘러보기 전에 오프닝 다 찍으셨어? 네, 저 다 찍었습니다. 제가 없는데 어떻게 오프닝? 무슨 말씀이세요? 저 눈까지 부르면서 즐겁게 했는걸요? 뭘까지 풀었다고요? 가보시죠! 우리는 누구? 몰라? 아, 나 너무 추운데 고생하고 왔는데 다시 땀나니까 약 올라서 그러지. 우리는 누구? 버시 아카이드! 여기는 어디? 대자연이 함께하는 원주 생활문화공원이 한 뭐라고요? 저희 또 우리 입주민 한 분이 좀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그렇소. 인사 좀 나눠도 될까요? 네네네. 괜찮으시면은 잠시만요. 요거 하나 좀 건네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자. 왜 주머니에서 나와? 실제 여기 좀 거주하고 계세요. 입주민이신 거죠? 제가 여기 단지 거주는 아니고. 여기 네. 1단지거든요. 네. 다음 달에 이제 여기 옆 단지로 입주를 하는데. 2단지!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입주하고. 2단지! 거닐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년 1월에 입주하거든요. 아, 2단지가 살고 좋아요? 싶어서 빨리. 1단지가 좋아요. 그 뭐 어떻게 얘기해, 굳이. 2단지가 좋죠, 저는. 2단지 좀 선택하셨으니까. 근데 옆에 계신 분은 그러면은. 저는 1단지 입주입니다. 1단지도 2단지네. 1단지가 좋아요, 1단지 좋아요. 자랑을 좀 해주세요. 근데 1단지, 2단지가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한 단지 같이 모두 좋은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어차피 한 단지 같이 모두 좋은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그리고 저희가 역시. 1, 2단지 사이길 사이에 벚꽃길이 조성돼가지고 오, 벚꽃길이 조성된대요? 그래서 걸어다니다 보면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여기 이제 봄이 찾아오면 너무 예쁘겠다. 진짜 여기가 지금 2단지 입구예요. 지금 여기가 아직 입주 전이란 말이죠. 여기는 마음 스테이션이래요. 아, 그러네. 아이들, 저 학원 차량이든 그쵸 그쵸 뭐. 어린이 차량 오는 곳. 자, 이쪽에 키즈하우스가 있고 키즈하우스 바로 맞은편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네. 동선 아주 훌륭하죠. 여기는 무지개 다리인가? 이거 건너면 안 될 것 같아. 무지개 다리 아니고요. 그냥 야, 문이에요. 무지개 문. 예, 그치? 동심으로 가자고요. 키하우스. 그리고 키하우스. 작은 도서관도 있어요. 여기도 도서관 있고. 여기 석가산. 어머, 똑같이 만들어놨네 진짜. 석가산. 우와. 그치, 1단지에 있는데 2단지에 없으면 괜히 서운하다고요. 여기는 이게 이제 데크를 깔아놓고 여기서야 주민분들의 휴게실 같은 공간인가 그렇지. 봐. 여기서야말로 진짜 우리 아버님도 호프 한잔 하실 수 있게. 아, 그놈의 호프 진짜. 저 봐봐. 저기 봐봐요. 롯데월드가 보이잖아요. 와, 여기는 구름이의 요새성이래요. 놀이공원을 하나 갖다 놨네. 야. 이거 진짜 디즈니월드 참 잘 꾸며놨네. 여기 진짜 이쁘게 해놨다. 이거죠, 홍대에 저 마크. 너 생맥주집 마크거든요, 이거? 오늘 맥주 먹고 싶어요? 아니. 여기는 또 약간 저기. 이거는 뭘까, 컨셉이? 이게 무슨 잠수함 같은데? 하늘 대탐험이래요. 못 올라가는 거야? 잠시만요. 으쌰! 진짜 선장 같아. 말도 안 돼. 무슨 잭스페로우야. 저 멀리 산도 보이네. 그러네, 저기. 저기 무슨 산이야? 야, 여기 뷰가 대박이네. 마운틴 뷰야, 마운틴 뷰. 여기가 명당이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속담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어머. 이거 안녕하세요. 때마침. 때마침 마이크를 차시고 등장하신 당신은 누구? 저 입주민입니다. 일단지 사시고. 네. 입주 언제 하셨어요? 이제 2주 됐어요. 2주? 완전 따끈따끈한 입주민이시네. 네. 굉장히 좋으시죠? 여기 사시면. 네. 이거를 하나 주시고 죄인처럼 서 계시면 좀 방송이 그래. 그러니까 어깨를 좀 펴고 그렇게 해봐요. 우리가 네. 싫어요? 아니요. 아니 어떻게 저기 또 원주에서도 더샵 원주 센트럴파크를 또 선택하게 되셨나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중앙공원으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중앙공원이 있어가지고 부모님께서 중앙공원이 있는 여기 원주 센트럴파크를 선택을 하셔서 나는 따라갔다. 그렇지.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세대주께서는 이제 저 부모님 되시겠네. 나중에 이제 물려받으실 예정이시고.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벌써부터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것까지 벌써. 스태프분들도 다 사는 거예요. 와! 누굴 부르시는 거죠? 일중 오빠 매니저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야, 이거 마치 금메달. 예. 크리스마스 선물인가요? 아니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오빠. 코코아 우리한테는 선물이야. 아, 코코아. 예. 아, 저는 이 카드가 선물이라는 줄 알고. 아니요. 예. 제가 탁구에 졌지만 약속은 지킨다.
해가지고 저렇게 커피를 우리 정말 더샵의 티하우스에서 우리 감독님 빨리 아이스 드셔야지 영하의 날씨에도 저렇게 아이스를 드시겠다고 우리 또 음향 감독님께서 어떤 거 주문하셨죠? 초코 아이스요. 초코 아이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게 가서 드시죠. 아마 입이 얼얼하실 거예요. 자 우리 감독님들도 이제 잘 네. 마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빨리 더. 아 기가 막히네. 원주 센트럴파크 네. 2단지를 또 2021년의 마지막 날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 저희가 찾아뵐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예. 아,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계십니다. 이 키 잘 운전해주시고 저희 내년에도 또 만나요. 걸어서 더샵 속으로 안녕.